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하지만 이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가 아니었다. 내 소망은 결코 무겁지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신발 한 짝이 주인의 손에 돌아가길 바랐다. 그저 그뿐이었다. 학교 도서관에 앉아 팔에 턱을 근채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다. 소리치는 소리, 최루탄 소리, 저 멀리 까마귀 떼가 푸드득거리는 소리, 곧이어 들리는 남자의 비명에 눈이 번뜩 뜨였다. 내가 바라보는 건너편엔 뿌연 연기로 가득해 사람 형태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에이, 큰일이라도 났겠어? 혹여 사람이라도 죽었나 싶어 창밖 연기 속을 연신 기웃거렸다. 몇분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연기를 순식간에 걷어냈다. 걷어낸 그 자리에는 신발 한 짝이 주인도 없이 외롭게 나뒹굴고 있었다.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무척이나 아파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신발을 향해 달렸다. 뒤로에는 자꾸만 신발 한 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신발 한 짝이 주인의 손에 돌아가는 모습을 거듭 떠올렸다. 신발이 돌아가는 모습을 반추하고 반추했다.